아무거나. 야, 살 게 없다. 야, 가자. 야, 너 얼마 있어? 뭐가? 돈 얼마 있냐고, 임마! 야, 마, 너 미쳤어? 궁금하지, 뭘 그래? 남의 물건 훔치고도 뭐 그런 거 아직 뭘 그러냐고? 재밌지 않냐? 너 아직도 그거는 못 고쳤구나. 너 다음부터 나한테 쪽까지 마, 이 자식아! 야, 박지훈! 네가 쓴 게 어디서 난 줄 알기나 해? 아, 그게 정말이야, 박지훈? 아니에요, 선생님. 자취원 지점을 잘 들어보세요, 강 선생님. 아, 듣고만 말고 할 게 뭐 있어요? 그럼 우리 배철이가 거짓말을 했단 말씀이세요? 아이고, 얘가 우리 배철이한테 집에서 돈 훔쳐오란 게 틀림없다니까요. 아니에요.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양배철, 너 똑바로 말해봐, 어? 그게 정말이야? 우리 애는 거짓말 못해요. 아, 어머니 좀 가만 계세요, 좀. 양배철, 내가 정말 그랬어? 왜 말 못해? 말해봐! 내가 정말 그랬냐고! 야! 엄마가 미웠어요! 냈다고요? 내 녀석을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네 친구가 돈까지 갖고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는 통에 그냥 놔두는 거야.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또 한 번만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다, 알았니? 잘못했어요, 아저씨. 고맙습니다.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네 친구들한테나 잘해, 임마. 아니에요, 어머니. 전 지훈이 친구잖아요. 그래. 시원하시죠? 예. 네. 아니,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지훈아. 박지훈, 어디 갔다 이제 오냐? 너희들. 어떻게 알았냐고? 기억 안 나? 네가 뛰어가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소로공이라는 말. 영현. 엄마,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. 안 그래? 우리 사인방. 그럼, 그럼. 대현아. 너무 힘들어 하지 마. 우리가 있으니까. 고맙다. 야,
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. 갑자기 우물에서 말이야.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슉 나타나는 거야. 귀신이 나오나? 그 집.